그리고 제가 맨날 나이트 크롤을 항상 욕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를 하고 하지만은 서버 이전하면은 여러분들 창고 한 번에 이동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했었던 서버 이전 같은 경우는 창고에서 바리바리 짐 싸갖고 다 가고 그랬었잖아. 여기는 다 이전이 돼요. 창고까지 건들 필요가 없어. 굉장히 그런 부분이랑 그리고 사냥을 했을 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NC 게임이랑 좀 진짜 사뭇 다릅니다. 그런 거에서는 굉장히 좀 리스펙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근데 진짜 뭐 나이트크로 관계자분들도 지금 뭐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은 유저를 조금이라도 존중하신다라고 하면은 글라이더 합성이라도 만들던지 뭐 천장을 만들던지 확률 공개를 하든지 좀할 거는 하세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확률을 비공개로 갖다 진행을 합니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글라이더에 3억 원 빨렸어요. 그런 식으로 게임을 운영을 좀안 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매번 방송 킬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은 지금 확률 비공개 게임이 어딨어. 유료 제약 아니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거는 까야 되는 거지. 유저를 맞이하는 기본 자세잖아. 아, 제말 틀렸습니까, 여러분들? 저게 가장 진짜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합성도 안 되고 천장도 안 되고 무조건적으로 필수적인 요소인데 따지고 보면은 게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니지만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확률을 공개적으로 해야 그게 서로가 깔끔한 거예요. 게임에 대한 불신도 안 생기는 거고. 그리고 격전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 보유량이 100만 있으면 프리패스로 입장을 좀 되게 하라고. 아, 학창시절에 매점에서도 줄 한번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왔다 여기서 왔다 내가 웨이팅을 하고 내가 뭐 백화점을 가더라도 씨바 뭐 에르메스를 가도 줄 한번 서본 적 없고 1초 만에 들어간 사람인데 프리패스인데 이 족박 게임 같은 거 하면서 왔다 이제 VIP가 지금 고객이 과금을 갖다가 지금 10몇억을 한 사람이 왔다 기다려갖고 이거 마우스 클릭치를 존나게 한 사람이 마일리지 100만 이상은 뭐 바로적으로 즉각적으로 입장이 되거나 뭐 이런 게좀 있어야지 사실 맞잖아 어쩔 수 없잖아 제발 왔어! 차라! 씨발! 이거지! 씨발! 와! 이걸 해야 된다. 야, 심장 존나 떨려 지금. 아, 잠시만요. 우리 연글 1티어 동생 실시간 표정 축하. 실시간 표정 좀 한번. 하나하나 하카링 님 아 씨발 존나 웃기네 내가 루트비 있었을 때부터 다이아 진짜 한 400만 다이아 있었거든 정글 쌍놓고 왔었고 아 우리 카즈양 축하해요 카즈양 잘 되니까 뭐 좋지 뭐 안 좋을 게 뭐가 있겠어 알트는 두 개, 카즈양은 하나 뭐 구름처럼부터 해갖고 뭐 여기저기 뭐 싹 다 해갖고 싹다 차고 있는데 뭐 나만 못 차는 거지 뭐. 여러분들 이제 알았어 게임사를 까면 안 돼 까는 순간에 될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게임사 안 깔라고 항상 유저들의 마음을 대변해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아, 씨발, 글라이더가 영웅이라서 피가 존나게 나네. 아니, 내 주제에 무슨 놈의 정글이냐. 예, 그냥 영글 찾게요. 그냥 다 내려놨습니다. 그런 대로. 솔직히 지금 창금교가 좀 싸가지고, 다이아도 좀 뭐, 매니아나 이런 데 사면은 금방 싸게 하거든. 많이 타는데 뭐, 크게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야. 그 상황에서. 그런 대로 하라고. 이게 진짜 농담 아니고 확률 공개만 해주면은 예, 뭐 5천만원에 1억이든 뭐 다이아를 충전할 거 하겠는데 제가 게임사를 너무 까가지고 솔직히 나올 것 같은 가능성도 안 보여요 좀 어느 정도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아 진짜 이게 뭐 바둑이 치다가 진짜 막 불안하는 기분입니다 전글은 이번 이전 시즌은 포기하고 다음 시즌 때 가자 이번에는 좀 불렀다 아 씨발 아이디를 지금 바꾸지 말걸 아 아이디 씨발 난 연글로 바꿨었어야 되는데 지금 아이디를 너무 섣불리 바꿨다 지금 다음 다른 데로 이전 가면은 아이디 못 바꾸나? 아이디를 너무 섣불리 바꿨어 나는 이전을 하면은 타서버에서 아이디가 바뀔 줄 알았어 오히려 뭐 잘 됐지 스토리 만들어갖고 컨텐츠 잘 만들면 되지 어그로 끌리고 좋지 뭐 만약에 이걸로 진짜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막 진심으로 많이 괴로워 했으면은 에? 방송을 안 켰겠죠 오늘 아까 오후에도 여러분 나크 방송 했잖아 지금 이거 따지고 보면 3부 방송인데 멘탈이 괜찮으니까 켜갖고 그냥 이렇게 사냥하면서 소통하는 거야 해탈을 한 상태라서 많이 내려놨어 뭐 어차피 우리 편이 카즈형이 뽑은 건데 막 그걸로 해갖고 멘탈이 나가거나 막 정신이 흔들리고 삶이 피폐해지고 그랬으면은 사실 방송 킬 여력도 없지
방송 켜갖고 하고 있잖아. 시청자분들이 이제 놀릴 거를 알고서도 방송을 켜갖고 놀고 있는 거네. 개인적으로 시청자분들이나 이렇게 나 놀리시는 분들 있잖아. 어? 그런 분들 보면 좀 재밌어요. 이게 막 그렇게 해주고 뭐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방송 키잖아. 아니 뭐 기운 뭐 안 낼 게 어딨어요. 카저형 나왔는데 뭐 카저형이 나와서 샘난 게 아니라 나만 너무 안 되니까. 알트랑도 아까 좀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제가 이제 뭐 글라이더만 만약에 안 된 게 아니잖아. 나 같은 경우는 농축이 많이 된 거지. 카지아형 신화 탈 것이랑 무기 외형 알트랑 그리고 네 개를 네 번을 합성한 거를 보다도 제가 더 많이 했어요. 그거를 합성 그런 글라이더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두 명이 한 것보다도 제가 막 합쳐도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결과 값이 나 같은 경우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게 다 농축이잖아. 무거운 나는 것들. 글라이더는 잘 되겠지 했었는데 이제 또 추가적으로 또 안 돼버리니까 아예. 근데 이것도 진짜 뭐 100번 글라이더도 100번 넘게 도전은 안 나온 거고. 아 캐릭터도 가뜩이나 보라색이라고. 자 전글은 딱 말씀드릴게요. 네, 월드 격전지 나올 때 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격전지가 21일날 나오나? 네, 그때 최대한 좀 많이 모아가지고 그때부터 아 스고요 지금 뽑고 싶은데 매물이 없어. 아 진짜 맛이 가네 씨.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막 하지도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안 뽑는다는. 아 지금도 진짜 한이 된다. 라스고를 이 나이트크로에 들어오게끔 해갖고 최소한 7, 8억 정도는 빨렸어야 될 정상인데 지금 너무 편안하게 있는 것 자체가 어? 근데 씨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무조건 메이드 되는 거였었는데. 아 근데 갑자기 농사가 돼가지고 적들이 좀만 더 셌더라도 최소 지금 7, 8억 정도 빨렸을 텐데 매일같이 한 달에 3,000만원씩 빨리고. 아 라스고를 끌고 들어왔었는데 씨 너무 한이 된다. 야 타이니 캐릭 나온 거 있잖아. 어? 타이니 캐릭 완전 쌍신화에다가 1티어 템 존나 많은데 2억이면 존나 싼 건데 솔직한 말로 그거 스고용이 사면 딱인데 진짜로. 예. 자 일단 오늘 확실한 거는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니까 방송은 오늘 아침 7시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에게 끈기와 열정으로 인정받고. 예? 뭐 딱히 뭐 할 거는 없는 방송이긴 한데. 야 김홍아 접속해라. 저기 뭐야 뺑기 치지 말고 뭐리 해라. 자 시청자분들 들어가 볼게요.